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? 질문 자체가 또 불순한 거죠. 그런 검증되지 않은 분을 대통령 취임식에 부르고.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행사는 물론이고 이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만찬에도 최재영 목사를 초청했습니다. 만찬에 참석한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. 검증은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 검증이 된 사람이다. 예,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불렀다면 김건희 여사 비서진들이나 김건희 여사 경호팀들이 경책을 받을 문제지 제가 뭐 지적받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미국 시민권자 국적자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육군 정규 3년 전역을 다 했고 예비군 민방위도 아무 이상 없이 다 마친 건전한 사람인데다가 예, 예. 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강연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어요. 10년 동안. 예, 예. 내 이름!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시계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? 질문 자체가 아주 불순한 거죠. 저는 미국 시민권자 국적자이고 예. 대한민국에서도 육군 정규 3년 전역을 다 했고 예비군 민방위도 아무 이상 없이 다 마친 건전한 사람인데다가 예, 예. 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강연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어요. 10년 동안. 그런데 예, 예.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라고 그러고 또 목회로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목회에만 전념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저를 검증되지 않은 사람으로 왜곡을 하고 축소를 했다는 것 자체도 네. 저는 뭐 인정할 수 없죠.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불렀다면 김건희 여사 비서진들이나 김건희 여사 경호팀들이 경책을 받을 문제지 제가 뭐 경책받을 지적받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런 검증되지 않은 분을 대통령 취임식에 부르고 취임식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. 그 취임 그 파티 예. 뭐라는가 거기에 한 150명만 가는데도 불렀다면 예.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행사는 물론이고 이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만찬에도 최재영 목사를 초청했습니다. 당시 외빈 만찬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국내 5부 요인과 5대 재벌 총수, 외국 축하사절 등 150여 명만 초청받아 참석한 행사였습니다. 만찬에 참석한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. 이 상당한 한 몇 개월 기간이 있는데 예. 이미 최재형 목사는 그 김건희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인지하고 있던 가서 사진 찍은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도 찍고 김건희하고도 찍고 뭐 그 국무총리도 찍고 다 찍었잖아요. 예. 외교부에서도 다 검증을 그래서 했죠. 그래서 검증은 예.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 검증이 된 사람이다. 예. 아, 이미 6개월 전부터 예. 예, 뭐 고향 친분 이런 걸 떠나서 그 윤석열 취임에 그 참석한 걸로 이미 대통령실에는 검증이 되어 있다. 저는 예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날 그 시간, 손을 올리는 그 시간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. 딱 예. 인수인계가 예. 딱 되는 그 예.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때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관할을 했기 때문에 저를 신라호텔 국빈 만찬 135명 참석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를 검증을 했던 거고 외교부에서 예. 초청을 위한 대상자로 예.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취임식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검증을 했기 때문에 예. 양측 정부에서 다 검증을 마친 사람인데 예.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135명 중에는 정말 요인 중에 요인들만 온 거거든요. 그런데 예. 저는 또 미국에서도 남북 문제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이 예. 인정됐고 예. 저 말고 미국 시민권자 중에서는 김창준 연방 하원을 세 번 지냈던 분 있잖아요. 예. 그분 저 말고 왔었어요. 해외 예. 대표로서는. 예. 그래서 검증은 됐죠. 예. 네.